맹자와 사도 바울. 오늘은 맹자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맹자는 이제 사도 바울보다 한 300년, 뭐 2, 300년 선배가 되는 사람이죠.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맹자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동양학하고 신학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뭐 학술적인 형식을 갖추면 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연 공통일까? 단지 공통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공통적인 부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사도 바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처음 이제 퍼져나갈 때, 그 처음 당시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직계 제자들이 큰 일을 했죠. 그중에 베드로가 가장 큰 일을 했겠죠. 가장 영향력이 크고 처음 그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사실 예수님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 제자들을 키운 일이에요. 뭐 공자도 그렇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생전 처음 교회에서는 베드로 같은 직계 제자들의 영향력이 아주 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같은 뭐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헬레니즘 문명권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미 유대인들은 BC 587년부터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다녔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BC 6세기부터 존재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길죠. 그런데도 그 BC 6세기부터 존재했는데도 전 세계 어디가 유대인은 그대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나라가 없어도 사는 데가 일정치 않아도 유대인은 그대로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헬레니즘 문명권에 살던 유대인인데 율법학자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었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학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율법학자였는데 뒤늦게 어떤 영적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제로 예수님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어떤 인생의 계기에서 정신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를 회심했던 일이 세 번이나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도 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100여 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전설들을 모아서 쓴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여러 전설에 의존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언급되는 바울의 회심 장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회심했겠구나 참고로만 생각하는 게더 이제 낫습니다. 그러나 큰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삶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면에서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바울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나 베드로한테 전해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오늘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겁니다. 사도행전은 한 100년 이후에 쓴 거고,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직접 쓴 아주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 문서예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체험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해줍니다. 왜 간략하게 해주냐면은 갈라디아의 내용은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지금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지금 자기의 얘기를 막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는 간략하게 언급만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만 분명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 말하기를 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을 통해서 아라비아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 소아시아 공동체는 아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은 잘 모르죠. 이게 바울이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먼저 아라비아 지역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또 배우고 또 시리아 지역,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시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탈란트가 있어요. 바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컸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도 알고 헬라의 문화도 알고 무엇보다도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권에 사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할 수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토백이니까 헬라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바울만큼 학식이나 이런 그 루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좋은 달란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달란트를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사용해서 초대교회에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들이 오늘날 이렇게 남게 돼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글쓴게 없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글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들은 일하기 바쁘니까 막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생하게 본 거를 증언하기 바쁘니까 뭐글쓸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못 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역은 많이 했으나 우리에게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큰일을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은 글을 쓸수 있었고 또 직접 예수를 보거나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하고 또 학자니까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바울의 글이 역사에 크게 남아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상당 부분들은 오래 후에 쓰여진 겁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뭐 공동서신도 그렇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제일 일찍 쓰여진 거예요. 보통 AD 34년에서 62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른 글들은 다 AD 100년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바울의 글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끼쳤죠. 아쉬운 것은 처음 제자들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쉽죠. 어쨌든 바울의 서신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확실하게 실제 상황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글들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돼 지금까지 이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다른 직계 제자들보다 더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니.
간혹 이제 그 바울이 유명해지면서 예수님 직계 제자 계열들에서 바울의 정통성을 좀 의문 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데군데 그 요소가 보여요. 그때 이제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거는 내가 직접 예수님한테 배운 건 아니에요. 나는 직계 제자의 그 정통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 세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완승이죠.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우리 신학적인 또 토론으로 남겨집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또 해야 될 얘기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바울 얘기는 우선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맹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맹자는 누구냐? 맹자의 이름은 맹가예요, 가. 원래는 이름이 가인데, 자는 이제 훌륭한 사람한테 붙이죠. 공자도 공구, 이름이 구인데, 공자. 맹자도 맹가인데, 맹자.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맹자는 이제, 보니까 공자가 죽은 다음에 100여 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공자하고는 뭐 전혀 다른 시대. 공자 제자들하고도 다른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가 데리고 다니던, 생전에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공자의 직계 제자 중에는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공자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 증자. 증자는 공자보다 한 40몇 년 어린 거로 되어 있거든요. 뭐 자로라든지 아내는 별 차이 안 나는 비슷한 사람들인데 손자뻘입니다. 증자는 정말 제자 중에는 공자 제자 중에 형제뻘, 동생뻘쯤 되고 또 자식뻘쯤 되고 손자뻘쯤 되고 이렇게 이제 부류가 있는데 증자는 손자뻘 되는 제자예요. 근데 증자가 이제 실제적인 수제자 역할을 하고 또 공자의 말을 기록한 논어를 이제 편집하는데 이제 핵심 인물이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증자가 계속 이제 그 제자를 양성하다가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증자를 이어받는데 그 자사가 바로 공자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가 중용을 썼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데 이제 자사가 또 제자들을 뒀죠. 그 자사의 제자들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맹자가 바로 그 학원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자사의 제자들의 문화생이죠. 그런데 훌륭한 공자를 잇는 정신적인 후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맹자가 이렇게 훌륭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교육이죠. 맹모 삼천지교.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아이를 가정교육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맹자가 그 큰일을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결과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맹자는 가깝게는 자사를 보지도 못했어. 공자의 손자인 자사. 자사의 제자들한테 배웠으니까. 멀게 보면 공자하고는 뭐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 공자는 말로만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맹자는 공자의 대를 잇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공맹사상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정신세계에서 맹자는 공자를 만나고 그 정신세계를 잘 키워나감을 통해서 공자의 직계제자 적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육아의 계보를 보면 이제 공자, 그 다음에 수제자, 증자, 또 자사, 또 자사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맹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을 핵심으로 보면 공자, 증자, 자사, 맹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공맹사상이라고 부르죠. 공자, 맹자를 핵심 인물로 내세웁니다. 맹자는 자사는 보지 못했지만 자사의 직계가 되었고, 공자는 말로만 들었지만 큰 틀에서 공자, 유가사상의 직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맹자도 사도 바울처럼 그 자기의 그 정통성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맹자의 2루장 하에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공자의 직계 제자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숙을 했어. 이렇게 이 맹자 직접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 보시면 여 미득 위 공자 도야. 나는 미득 얻지 못했어. 공자 위 공자 도. 공자의 도, 공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을 나는 미득 얻지 못했어. 그런데 여 사숙 제인이야. 그런데 나는 제인 여러 사람들한테 사숙을 해서 공자를 배웠어. 이 사숙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자가 남긴 의미 있는 자취나 공자의 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고 개별적으로 마음으로 배우고 내 실생활로 가져와서 실천하면서 살았다. 이게 사숙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맹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맹자는 유가를 적통을 잇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잇는 사람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됐죠. 그런데 맹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맹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맹자는 바울보다 뭐한 270년, 2, 300년 나이가 이전 사람. 그런데 맹자나 바울이나 사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직접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이 배우진 못했지만 정신 세계에서 만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직계 제자처럼 된 거지. 결론이 뭡니까? 정신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직계 제자, 직통. 이것보다는 정신에서 명맥을 잇는 것, 정신으로 대를 잇는 것, 정신에서 강하게 만나는 것, 이게 직계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죠. 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맹자도 될수 있고, 사도 바울도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직계 제자가 아니라도 직계 제자 이상으로 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자, 맹자처럼 될수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도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런 말 하죠. 대승불교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노력하면 부따가 될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물론 누구든지 노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노력하면 공자, 맹자가 될수 있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바울처럼 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직계 제자라는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싶어요. 직계 제자는 뭘까? 적통으로 직접 배운 사람이 직계 제자지만 현대에서 직계 제자는요. 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이 직계 제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이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 부모를 잘 만나서 어려서부터 비싼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 학벌을 잘 유지해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일찌감치 성공해가지고 자리 잡아서 잘, 이렇게 자리 잘 잡은 사람들, 이런 외적인 게 돋보이는 사람을 직계 제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우리가 외적인 직계 제자가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의 직통, 직계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뭐 종교, 사상 이런 것만 어떤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몰두하고 싶은 거, 다 어떤 분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어떤 분야의 직계 제자로 시작하진 못했고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미흡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약해.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언가를 기쁘게
꾸준히 즐겁게 그것을 꽉 잡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다 보면 나도 직통직계제자가 될수 있고 나도 직계가 돼서 맹자처럼 사도바울처럼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맹자나 바울처럼 뭐 사도바울처럼 내가 그만한 그 직통의 유명한 역량이 된 그런 사람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분야를 내가 이제라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렇게 오르면 그게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는 일, 그 어떤 일이든 관계없는 거죠? 지금 내가 그 일에 직계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을 내다보면 직계 못지않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 꼭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기분이 좋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신중현 선생의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신중현 그러면 한국 락의 대부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은 정말로 음악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혼자 노력한 거. 프레디 머큐리는 어렸을 때 합창단 생활한 거 외에는 음악 배운 게 하도 없대요. 혼자서 음악을 좋아하고 노력한 것. 신중현 선생도 뭐 옛날 뭐 음악이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때에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옛날에 저희도 학생 때 AFKN 많이 틀어놨거든요. 거기에 막그 미국 음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기타를 배웠대. 계속 따라하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에 너무나 너무나 배울 게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수천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연주가 이제 하게 되는데 신중현 선생 같은 경우는 내 연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주변에 배울 데가 없고 견주어 볼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실력이 이렇게 올랐는데 미팔군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미팔군의 무대가 유일하게 그 예능인들이 설수 있는 무대입니다. 거기 가서 한번 쳐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전문 뮤지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직계가 아닌데 그냥 스스로 정신 세계에서 내면에서 노력해서 그 소중한 실력을 얻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나 맹자나 또 신중현 선생 같은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직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계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 모두 직계 못지않은 의미 있는 존재, 때로는 직계도 될수 있고, 혹은 직계가 못 되더라도 그 자리에, 그 모습에, 그 분야에 의미 있는 모습이 될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고 싶습니다.